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미국 뭐 상황과 함께 또 우리 시장도 한번 같이 좀 여쭤보도록 하죠. 네. 대우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 어제는 미국이 좀 많이 올랐죠? 네, 월요일날 휴장이었고요. 네. 어제 미국 시장이 3대 지수가 나스닥이 1.53% 상승, 다우가 0.38% 상승, 그리고 S&P 500이 0.81%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뉴스는 옐런 의장의 청문회에서 옐런 의장이 발표. 네. 뭐, 뉴스 아, 일부 의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 예. 오랫동안 의장이에요. 청문회. 지금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다섯 가지 핵심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 우려가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니고 부양책을 대규모로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런 발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은 아주 그냥 편안하게 해준 거죠. 네. 네. 시장을 안정감을 준 거죠. 예전부터 옐런 의장이 비둘기파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다음에는 달러, 약달러를 추가하지 않겠다. 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다시 한번 공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은 그 상대 국가들의 환율 조작을 묵인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네. 결국 시장에 자율적으로 환율이 이루어져야지 조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시하지 않겠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세 번째는 대중국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경기가 회복되면 지금 낮춰진 법인세를 다시 인상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번 바이러스도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영향이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용, 금융시스템이 위협이 자꾸 일어나니 여기에 관련된 전담팀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내용들을 주요 핵심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다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미국은 과거로부터 대중국 견제를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했던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지 대중국 관련돼서 견제는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역 견제도 계속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내용을 지금 발표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은 과거로부터 계속 강달러 추구를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야지만 미국의 국민들은 자국의 국민들은 더 복지 차원이나 질적으로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달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수지 때문에 약달러를 좀 용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강달러 간다 하더라도 그냥 두겠다라는 의미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서 추진했던 것들 상당 부분 뒤로 하고 원래대로 가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이걸 보면서 좀 그렇게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볼 때 부양책 과감하게 하고 그리고 강달러 유지하겠다 하고 대중국 견제하겠다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올해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발표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양책 내용들을 보면은 바이러스 규제와 그리고 소비 부양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요 포인트를 좀 읽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지표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제조업 지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조업 지표는 나쁘지 않은데 소비하고 고용 지표가 나쁘거든요.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규모 부양책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이것이 바이러스 규제나
또는 소비 부양 쪽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본다면 앞으로 향후에 미국의 경기 지표, 소비면 금융 지표들이 네.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이 좋아지면 미국은 서비스업 지표가 상당 부분 영향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지표가 좋아지겠구나라는 걸 또 읽을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섹터에서 직접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늘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내수 섹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런 내용들과 함께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어제 주요 지표들을 보면은 옐런 의장이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지표들이 특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유가가 약간 상승을 했고요. 달러 환율은 9.46으로 약간 하락을 했고요. 위안화가 6.479로 약간 하락을 했고 원화도 1,102원으로 약간 하락을 했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1.09%로 약간 하락을 했어요. 사실 옐런 의장이 이 내용만 보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달러가 강하게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위안화나 원화는 약세가 되고 그리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좀 전에 그 지금 위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내용이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안정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지표가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종목들을 좀 몇 가지 살펴보면요. 페이스북이 3.87. 어제 그 나스닥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빵주들이 상승을 해서 그런데 3.87% 올랐고요. 애플이 0.5%, 아마존이 0.5%, 넷플릭스가 0.7%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5.92% 급등한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6% 상승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의 반도체 주식에 또 수혜를 주는 그렇게 영향을 네. 주는 그런 급등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가 1.6% 다시 상승을 좀 했어요. 테슬라에 대한 새로운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테슬라의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란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아마 저기 시간을 내셔서 테슬라에 대해서 좀 한번 좀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기존에 전기차로 인해서 이만큼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하는 것들은 지금 전기차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성장 산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런칭이 되느냐, 안착을 하느냐,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는 정말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안 가지고 있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어제 새로운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도이치뱅크에서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네. 향후에 1년 동안 테슬라와 비트코인이 급등할 확률이 높겠냐, 급락할 확률이 높겠냐. 이게 오르냐 내리냐가 질문이 아니고요. 급등, 급락. 급등, 급락. 거의 네. 제가 표현을 좀 완화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반토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하기 싫고 급등할 확률이 높냐, 급락할 확률이 비트코인이요? 높냐고 했더니, 예, 네. 했더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프로님? 저는... 얘기하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저는 급락. 왜 모두 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 그러냐면 네. 많이 올랐으니까. 네. 정말 많이 급등을 했으니까 사실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대답이 훨씬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맞추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죠. 좀 전에 그래서 네. 제가 서두에 또 조심스럽게 비트코인 쪽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테슬라 쪽은 조금 더 면밀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냐면요. 그 다음 기사가 여기서 지금 도이치뱅크에서 설문조사 해놓고 그 다음 기사에 어떤 기사가 있냐면 테슬라와 비트코인이 꺾이면 이번 유동성 장세는 꺾이는 거다. 마감되는 거다. 아, 이런 기사가 또 달려서 있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끝나면. 예, 예. 근데 저는 상당히 공감이 좀 됐습니다. 큰일 난. 지금 여러분 다 지금 비트코인 산다고 지금 난리인데. 예. 여러분 정반꼴이 언제까지 통하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좀 통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막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는 어제 재밌게 이렇게 표현한 이야기 보지 않겠나? 이게 재밌게 하는 얘기예요. 네. 테슬라 주가가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네. 테슬라가 날아갈 때까지 주가가 날아간다는 거야. 그렇죠. 지금 예. 이 지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테슬라의 날개가 다치면은 아 테슬라가 날아갈 때까지 실제로 플라잉 할 때까지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게 상징적인 거죠. 이게 미래 꿈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는데 그 꿈이 예. 지금 아까 박병창 부장님 얘기대로 제가 뭐 테슬라 사실하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이 사실은 하나하나 현실화되기도 하고 그 꿈이 계속 더 큰 꿈이 생기니까 예. 이제 그런
의미로서 유동성 장세의 끝이 테슬라가 무너질 때까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것도 의미가 있는. 예,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기업 가치나 아니면 뭐 경기 지표 이런 부분들 상당히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인정하는 게 유동성에 의해서 상승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미래 성장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래 성장주들 네. 그리고 유동성에서 올라온 어떤 자산의 거품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되면 이 시장은 있는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꺾이면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비트코인이나 테슬라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네. 이런 상징적이라는 거죠. 상징적인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이번 주에 BOJ 22 회의가 있는데요. 다음 네. 주에 FN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FNC 회의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2021년 첫 해에 그 첫 월에 열리는 거기 때문에 올해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지난 연말에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뭐 기사를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꼭 전해드리고 싶은 기사를 이제 가져와서 말씀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기사 제목이 달라진 서학개미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서학개미,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 미국의 주식을 산 주식들 중에서 탑 10에서 볼 때 1위가 네. 테슬라예요. 2위가 네. 애플이고 3위가 바이든데 10개 종목 중에서 5개가 ETF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네. 하네요. 그래서 저는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정말 현명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진검승부라는 표현을 제가 쓸 정도로 작년에 워낙 가파르게 왔기 때문에 올해는 섹터나 종목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선택을 잘못하면 종목 선택을 잘못하면 공경이 취할 수도 있다. 좀 위협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럴 바에는 그냥 ETF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요즘에 잘 보시면 아까도 지금 자동차 얘기하고 우리 시장도 지금 자동차와 반도체 이런 어떤 섹터가 각광을 받고 있고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M&A도 지금 요즘에 각광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즉 2021년 올해 시장 패션 흐름에 연동한 ETF에 관심을 갖는다면 그렇다면은 종목을 선택해서 우리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굉장히 현명하게 잘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장도 잠깐 언급을 좀 드리면 우리 시장에 개인들이 들어와서 업종 대표주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섹터가 좋아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미래차 자동차가 지난번에 애플카 얘기했을 때 현대차가 급등을 했었고 네. 어제는 또 기아차가 급등을 하고 이런 차 이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난 거의 10년 동안 지금 정말입니다. 10년 동안 자동차 부품주들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PBR 0.2 뭐 이런 예, 것들 예. 널렸었죠. 예. 예. 요즘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올라오는 정도로 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또 개인들이 지금 머니무브라고 하면서 돈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대표 종목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은데 정확히 표현하면은 약간 제 느낌으로는 유행을 타는 것처럼 어떤 대형주 중에 어떤 섹터가 유행을 탄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몰려가는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공매도 재시행 관련해서 그리고 또는 아까 지금 불러주신 것처럼 잠깐 들었는데 연기금이 코스닥의 비중을 좀 늘려야 그렇죠.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진위 여부나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시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기사를 보시니까 다 아실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말씀드린다면 많이 바뀐 겁니다. 전에 비해서 많이 바뀐 겁니다. 맞아요.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말해놓고 시행 안 하는 경우도 사실 있긴 했는데 작년에 BBIG는 실제로 시행을 많이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네.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왔을 때 실제 제발 부디 시행이 강력하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시행이 돼야지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건 기술력도 있고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그런 기업들이 어시스트를 지원을 잘 해서 그런 기업들이 큰 기업들을 만드는 게 투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투자가 제발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좀 이렇게 듭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 좀 아쉬운 점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을 했어요. 코스피가 2.6%, 코스닥 1.38% 반등을 했는데요. 반등을 할 때 당연히 코스피의 대형주부터 반등을 하겠죠.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보이면 그 직전에 가장 강하게 상승한 종목이 먼저 반등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의 대형주부터 반등한 게 어제 맞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미래차가 강세를 보였어요. 어제 코스피가 1.5% 될 때 코스닥이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오후 들어서 코스닥이 장중에 코스닥이 다시 올라와서 코스닥도 1.38% 플러스로 끝났는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어제 반등을 한 종목들을 잘 보시면요. 거래량을 크게 실리지 못했어요. 조정을 보인 이후에 거래량이 크게 실리면 실릴수록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하지 않고 정말 그 신뢰하고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실리지 않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반등은 했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이 그냥 반등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가격 갭에 의해서 그냥 자율반등으로 보셔야 되고요. 거래량을 크게 실리면서 크게 올랐던 종목들은 아 밑에서 이 주식을 기업을 좋게 보고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참고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거 뭐 있습니까? 사실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뉴스들인데 맨날 제가 가져오면서 못 불러드린 것 중에 몇 가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TSMC가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설비 투자 30조를 발표를 했거든요. TSMC의 사상 최대 실적. 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네. 키워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생산시설 풀가동하고 있다라는 거 하고요. 중국의 비중이 6%이고 북미 비중이 73%이다. 거의 애플량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차량용 만드실 수준이 3% 수준이 안 된대요. 요것도 우리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차량용이 3%밖에 안 된다. 전체에서요. 예, 전체에서. 네. 그리고 지난주 내내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글로벌 자동 완성차 메이커들이 대만에 SOS를 한다. 지원해 달라. 빨리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차량용 반도체 대표 기업이 NXP 세미컨덕터라는 회사 있죠. 이게 지금 공장 풀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못 맞추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키워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아, 반도체 여전히 계속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호황을 유지하고 있구나. 그 중에서 파운드리하고 네? 시스템 반도체가 고성장을 하고 있구나. 여기 섹터에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되겠구나. 섹터에서 우리가 직접 투자를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자율주행이 올해는 가장 가까움을 받을 수 있는 섹터이구나. 이렇게 이런 대목을 읽을 수 있는 뉴스들이 키워드를 제가 설명을 드린 네. 거고요.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상승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금, 은, 팔라듐, 니켈 이런 게 강세였거든요. 최근에 보면 유가가 $50 이상 돼가지고 밑으로 안 빠지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유가가요. 오르락내락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50 이상 올라가서 되게 안정적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구리 가격 그리고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것을 운송을 하는 해상 운임 강세도 운임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걸 전부 다 봤을 때 네. 아, 시장이 뭘 쳐다보고 있는가를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뭐냐면 막대한 유동성에 의한 자산 및 상품 가격 상승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 지금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 결국은 제가 시황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번에 상품 가격 상승이 동반된다는 것은 경기 회복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래서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아, 올해는 시중금리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소위 시장에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랠리 시황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시황은요. 네. 인플레이션 랠리라는 게 있고요. 유동성 랠리라는 게 있고 이게 그 성향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랠리의 상황이 되면요. 상대적으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더 상승하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몇 배씩 올랐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올해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치 쪽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수익률 측면에서 높은 네. 종목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읽을 수 있는 뉴스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투자 팁 하나 좀 들어봅니까? 네? 투자 팁을 어떻게 하면 좀 아니 근데 박병철 부장님한테 매일 팁을 달라고 하셔. 그런가요? 네. 일주일에 한 번만 합시다. 네. 이게 우물도 이렇게 옹담셀처럼 이렇게 좀 물이 고여서 다 떠먹어야지 팍팍 긁으면 거기 아주 화수분 같으니까 제가 계속 좀 뽑아 먹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 네. 자 우리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매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